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국방부 장관 출석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종합정책질의 제1차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본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행위에 대해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와 국회의 결산 심사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의무를 도외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처리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이후 예결위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동의 없이 종합정책질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듣고 오늘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네.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직접 우리 참모가 방문도 했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여당 간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전혀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예결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관련 수석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당 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화하신 거 맞지요? 제가 전화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경제부처의 국무위원들과 총리를 비롯해서 밤 자정까지 남아계신 분들도 많고 일정을 소화하고 늦게도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또 전체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서 이석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니 국방부 장관께서도 대통령을 만나시든 만찬을 해서 뭐 식사를 하시든 간에 끝내고 늦은 시간이라도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불출석을 동의했습니까? 불출석 동의서 있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네, 거짓말을 한적 없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체 제기도 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으로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당 강사님은 전화 한 통화하면은 불출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허영 위원장님께서 동의서라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물론 허영 의원님은 완전히 제출한 것입니까? 완전히 동의를 안 하셨지만 저는 국방부 장관만 하는 여기 게 아니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 이석했다가 그렇게 참석하는 그러한 국회에 대한 존중 왜 국방부 장관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이틀간은 대통령 만찬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안보실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별 심사는 오겠다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찬 언제 끝났습니까? 그날 몇 시까지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지 아십니까?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만찬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그 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차관이 대신해서 제가 충분히 그거 끝나고 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술 드셨습니까? 더 이상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모독합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우리 구작은 간사님은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말씀드리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허영 간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뭐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출석 의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 우리 신은식 실장님이죠. 뭐
장관하고 겸직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뭐 저하고도 많이 통화도 했고 또 직접 뭐 이 참모 보내기도 하셨고 했는데 방문에도 실질적으로 좀 진전성 있게 또 사유 설명이 좀 부족했던지 아니면 안보 실장이라는 특수한 뭐 사항이 좀 있어서 다 밝히실 수 없는 사정이 그간의 사정이 있는지 결국 승낙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참에 이 불참을 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부 측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저께 2일 날 국방위원장 청문회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방위원장과 안보실장을 겸임하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이 겸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근무지가 용산이라고 보면 안보실장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있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방장관 10여 명은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경 우리 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차관 대행하다가 장관이 된 설례도 있습니다만은 여차 불문하고 물론 현직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이 야당에 또 우리 출석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실장이라는 특수한 직을 맡고 있다는 부분들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잠깐만요. 제가 두 양당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본위원장으로 본위원장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은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제가 늘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역지사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저 위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식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실 때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도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위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국민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때 성실히 역할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보실장으로서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바쁘신 건 알지만 국민에 대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일 연속으로 차수 변경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정쟁도 있었지만 심도 있는 질의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저희가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모두 해외에 가서 출장이 있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이유로 상임위 등에 의해서 회의 참석해야 되면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역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많았을 겁니다. 차관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더 책임 있는 장관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태도로 하신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오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네, 뭐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제가 겸직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비록 뭐 성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당 간사님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허영 의원님이나 우리 그 여당 의원께도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도 하나의 한 정상회담이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일정들이 사진에 조율할 일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어제 일부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를 전체를 전 하루 종일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종합정책질의 이틀 동안 차관을 대참한 것에 대해서 절대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안 됩니다. 야당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지만 승인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점에서 오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 사과 없는 걸로 알고 윤석열 정부를 오만하다고 국민이 평가해도 괜찮단 말씀입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추가적인 양해 말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틀을 참석을 안 했으면 제가 뭐 100분이라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장관을 할 때나 사과할 사항이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걸 아마 제 의정활동이나 국방부 장관을 본 분들은 다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국사 때문에 좀 어려워서 참석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양당 간사처럼 소상하게 말씀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는 차관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건 없고요.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연속을 차수 변경해가면서 1시 반 또는 3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는데 잠시라도 오셔서 성의를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